네, 안녕하십니까. 자, 펜타토닉 스케일로 멜로디를 치거나 애드립을 치게 되면요, 아리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리듬이, 그죠? 리듬이 펜타토닉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한 가지 리듬으로, 그죠? 계속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리듬, 특히 셔플 느낌이, 그죠? 가미된 그런 다양한 리듬을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실전에 적용을 할줄 아시게 되면요, 예, 아리랑이 이제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리듬에 대해서 펜타토닉을 연주하면서 우리가 같이 쓰게 되면 좀더 펜타토닉스러운, 그죠? 그런 리듬들을 한번, 예, 어떻게 실전에서 연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마이너 펜타토닉 1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리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없이 많은 리듬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쉬우면서도 좀, 그죠? 펜타토닉 다운 그런 리듬을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셔플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쳐 볼게요. 다다다다 셋, 넷. 자, 악보에는, 밑에 나오는 악보에는, 그죠? 지금 보면 정박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 슬플 느낌으로 치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느낌이죠?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0.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는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다운 업, 업 다운입니다, 그죠? 다운 업, 업 다운, 싱크페이션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두개 가지고요,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백킹 트랙 틀어놓으시고요, 치시는 겁니다. 그냥 셋, 넷. 쳐보시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 리듬만 치시면 됩니다. 뭐 음이 맞니 안 맞니, 그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코드랑 좀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생각하시게 되면, 그죠? 리듬 연습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리듬 연습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틀어놓으시고, 그죠? 내가 연습했던 그 리듬을, 그죠? 이 펜타 안에서 내가 칠수 있느냐, 그거만 보시면 돼요. 박자 맞춰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드의, 그죠, 소리와 코드의 진행, 그리고 기승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 한번 더쳐 볼까요? 둘, 셋, 넷. 그죠?
지금 조금 그죠? 코드와 그죠? 진행에 좀 맞게 쳤는데요. 아, 몇 개, 그죠? 음을 더 넣고, 예. 그리고 그 기본 그 리듬을 가지고 치되, 예.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연습했던 그 리듬 있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해볼 텐데요. 좀더 복잡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리듬, 그죠? 점 4분음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힘들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자, 작곡 보시면 이런 식으로죠. 예. Sure.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치보시면 될 텐데요. 자, 요 리듬 또그 다음 강의 다더 볼까요? 그 다음 리듬은 첫 번째 비트를 쉽니다. 그래서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상당히 그죠? 블루스 음악에서 아니면 이런 블루스 계열 펜타토닉 쓰는 거죠. 음악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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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그죠? 자, 그러면 요 리듬으로 백킹 트랙 넣고 또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그냥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치보시는 거죠. 자, 리듬이 바뀌게 되면, 자, 느낌이, 그죠? 훨씬 더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리듬 몇개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 리듬은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수 있는데, 자, 보시면,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down up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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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up up down up down up up down up 그죠? down up up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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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 느낌이죠, 그죠? 자, 그다음 노는 리듬은요.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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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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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죠, 그죠? 자, 그러면요 세컨드 트랙 틀어놓고 한번 쳐볼게요. 한번 또 쳐봤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죠? 펜타토닉 나왔다. 그러면 그냥 예, 단순한 리듬으로 계속 그죠? 같은 리듬을 계속 치지 마시고 자, 요런 식으로 리듬을 치시게 되면 상당히 멋집니다. 자, 그러면요. 요것을 이제
좀 정형화 시켜가지고요. 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요. 자, 블루스 백킹 트랙 트시게 되면 12마디가 나오잖아요. 근데 1, 4, 5 코드. 첫 번째 네 마디는 1도 코드.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4도 코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는 5도 코드입니다. 그죠? 아시죠?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는 5도, 그리고 4도, 1도, 5도. 총 12마디인데요. 코드가, 1도 코드가 나오면, 나는 이 리듬을 칠 거야. 그죠? 그리고 4도 코드가 나오면 나는 이 리듬을 칠 거야. 5도 코드가 나오면 이 리듬을 칠 거라고 그러죠. 리듬을 딱 지정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지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쵸? 그 백킹 트랙 맞춰가지고 그 코드가 나올 때마다, 예, 그 리듬을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실력이 훨씬 더, 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그 내가 기분대로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죠? 계획에 의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그죠? 예,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죠? 제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막 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따라가지고 그죠? 내가 어떤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치야겠다. 그죠? 뭐 이런 코드에서 이런 거 치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제 계획을 해서 칠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정갈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